출발중 현황입니다. 자,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시장 출발 상황들 또 이슈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LG전자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2009년에 그 이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LG전자는 스마트 디바이스 쪽을 할 때 대응 잘 못했어요. 네. 망했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막 4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최근에 또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LG 그룹 전체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저기 그 이 변신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또 집중적으로 뜯어볼 쪽이 LG 그룹인데요. 네. LG 그룹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게 LG 화학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을 필두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축구에서 뭐 그 탑 앞에 두고 이제 삼각편대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LG 그룹을 바라보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LG전자가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또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내연차,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서 나오는 변신이 일단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전기차는 IT기기라고, IT기가 큰 IT기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IT를 잘하는 쪽에 대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은 이 전장 부품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LG전자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이 전장 부품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LG전자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LG그룹 쪽에서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올 거고요. 게다가 또 LG 디스플레이는 보통 요즘 얘기하는 POLED죠. 즉 전기차는 이제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되면 여기가 거의 다 전자기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간 기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쪽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다 그렇게 바뀌겠죠. 게다가 또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차량용 센서를 개발을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LG 하우시스는 경량화 소재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LG 그룹이 다 이제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서 이 LG전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자동차 부품 수출 잔액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10조 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작년엔 130조 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은 부분들이죠. 근데 그중에서 물론 LG화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은 나머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무시 못하는 게 53조 정도 되고요. LG노텍도 10조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앞으로에 대한 수주를 계속 확대시켰을 때 특히 LG화학이 가서 2차 전지 쪽을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LG전자도 따라가겠죠. 우리도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명함 돌리고 영업하겠죠. 그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LG전자의 평가를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전 쪽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사업, 스마트폰 사업, MC 사업부라고 그러죠. 이쪽 부진하고요. 게다가 IT 기업인데 PBR 이제 한 배 수준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가총액 14조 원이라고 봤었을 때 모두 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실적 흐름을 본다라고 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LG전자는 상고하죠. 그러니까 즉 앞에가 좋다가 좀 약간 오타가 났네요. 네. 상반기에 좋다가 하반기는 예.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던 게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성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는 뭐 지금 TV 모니터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기타 사업부로 잡힌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많이 축소가 되거나 이제 보통 이제 커넥티드 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들고 자동차 쪽으로 갔을 때 자동차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드폰 이쪽으로 많이 바뀌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LG는 그냥 스마트폰을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결국은 또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데 이럴 때 이제 변화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봐야 될 쪽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VC 사업부라고 하는 이 전장 사업부입니다. 물론 지금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받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과거에 2018년도였죠. 이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 제조사 ZKW 이쪽을 인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요하게 전기차 부품 쪽에서 모터, 인버터, 배터리팩입니다. 요즘 또 배터리팩 핫한 상황들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쪽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까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심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앞서 인수했던 회사가 나오는 이제 차량용 램프부터 또 여러 가지 솔루션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면 안전이나 편의장치 쪽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기타 사업부 쪽에서 LG전자가 렌탈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어떤 거 렌탈하나요? 가전 같은 건 다 하나요? 가전뿐만 아니라 정수기 쪽도 저희가 보통 웅진만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습니다. LG전자의 뭐 직수 정수기인가요? 그거 상당히 인기 있다고 하는데. 요즘 나온 거 되게 예쁘던데요. 그렇죠. 예, 이쁘니까 사요. LG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네. 맥주. 네. 수제 맥주 집에서 여기 저 만드는 그 기계도. 디스펜서. 네, 네. 아,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렌탈 사업이 개정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개정수 확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렌탈 사업 매출도 지금 3, 4년 동안 거의 연 30%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특히 가전 잘하는 회사가 렌탈 사업까지 한다. 그러면은 수익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은 역시 LG전자가 최강자죠. 뭐 네. 그 세탁기, 냉장고, TV. 거의 뭐 예, 예 그것도 삼각편대네요. 예.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렌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성장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데 로봇 사업도 아, 로봇도요? 예 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브랜드가 클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 배달 관련돼서 서빙 로봇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한번 본 것 같네요. 네. 예, 네. 조만간 뭐 치킨이 타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배달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한쪽인데 네, 네. 실적 확인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은 가세가 되지 않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받는다라고 되면 충분히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작년에 약간 좀 흔들렸다가 올해는 생각보다 상반기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2018년도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 올해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순이익은 오히려 어떤 2018년도 특히 2017년도 18년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오히려 더 좋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되면 지금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실적 시가총액이나 PBR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봉 패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받아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직전 고점 때 막 올라온 단계고요. 어제 의외로 또 시장에 강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난 박스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18년도가 가장 좋았던 실적 흐름들이 11만 원대 이상으로 갔었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 그 부분까지 튼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 9만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대형주가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한번 시세 붙으면 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VC 사업부, 자동차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도 어떤 친환경 쪽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VC 사업부의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까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기타 사업부 쪽에 나오다 보니까 많아봐야 아직 16% 뭐 2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LG 화학이 이끌면서 나오는 변화의 기대감이라고 보게 되면 하반기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조금 더 좀 점수를 더 쳐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바쁘신 건 아니죠? 브레이크 없이 달리시네요. 네, 너무 달리셔가지고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사실 저희 그 2차전지 뭐 이제 전기차 이야기 할 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크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뭐 물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쪽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VC 쪽의 비중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덜 쳐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그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TV를 하나 사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LG 대리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TV 한 대가 1,400만 원이에요. 되게 좋은 거 오셨나 봐요. 아니 그 걸려 있어요. 아 걸려 있는 거 원래 좋은 거 걸려. 저는 그거 안 사죠 절대.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정말 저기 그 고가화되는 그런 저기 그 가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네. 또 요즘 집에 있는 시간 길어지니까 TV 그렇죠. 좋은 거 사고 요즘 보다 보니까 느낀 현상인데
이왕 집에 있을 거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어차피 뭐 집 이제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좀 더 어떤 주변 맞아요. 환경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그룹이 네. LG화학도 잘 되고 있고 LG전자도 잘 되고 있고 LG노텍도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예 그냥 지주사 LG 사야죠. 네. 네. 지주사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이제 지분 가치나 여러 가지 흐름을 되게 되면 LG도 지금 충분히 관심권에서 아마 제가 관심 종목 하게 돼서 LG까지 늘까 하다가 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 관련돼서 LG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좀 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러네요.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밍 가지시면서 한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우리 처음에도 그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한번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 휘청했었는데 네. 그래도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포트폴리오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으니까 네.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그 전기차 쪽 이야기하시면서 앞서 이제 그 LG 그룹에 대한 이야기할 때 LG 네. 디스플레이의 역할에 대해서도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뭐 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LG 디스플레이도 약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는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로 변신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변화가 일단은 실적 발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분기 당연히 뭐 적자일 텐데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냐.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애플의 효과라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래도 그나마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이제 TV LCD 패널 가격이 6월달, 7월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TV도 이제 수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겠죠. 집에 한 대 있는데 안방에도 한 대 놔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오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대세는 LCD가 아니죠. 보다가 이제 OLED 쪽에서 얼만큼 수율이 나오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느냐. 특히 중국 광저우 공장 쪽에서 나오는 수율이 얼만큼 또 어떤 이번 IR을 통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뭐 특별히 살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을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